안녕하세요. 뮤즈벙커의 정작가 오박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븐틴 탐방 이제 네. 세븐틴을 제가 이제 또 노래 들려드리고 있죠. 세컨드 그 타임 두 번째 시간 네. 이제 오박사님이 저희가 그때 데이식스 들었을 때 네. 애니의 일가견이 있다라는 그거를 제가 듣고선 네. 아, 이 노래 무조건 좀 소개시켜줘야겠다.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거 딱 들으시면 네. 아 이거 되게 어디서 익숙한 그런 제목만 봐도 지금 익숙한데요. 지금 관로하고 들어있는 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약간 이런 거랑 좀 뭔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제 많이 들었던 풍이다. 왔다시 혹시 내가 주인공일지도 약간 그런 느낌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걸 향기를 자극을 시키는 노래가 지금 널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찾아가고 누군가를 있어요. 찾아가 본적 있어요? 아, 많이 찾아가. 전 찾아가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오늘 또한세분 찾아갔다 왔거든요. 네, 찾아다니는 게 직업입니다. 네. 데뷔 찍고 이제 열심히.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 만날 때이 네. 노래 들으면서 가면 아, 네. 연락 안 되는 고객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몇 시간 투자해서 갔는데 이제 간 후 연락이 안 되시는 친절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이 노래 부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그 감정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이거는 다 나오는 건가요? 예, 다 나옵니다. 아, 오케이. 이것 또한 이제 우진님, 범주님, 박기태님 그리고 박기태님도 여기 멤버인가요? 박기태님은 다른 그냥 멤버는 아닙니다. 아, 아니고 그러니까 작곡에 도움을 준 예. 그리고 이제 가사는 우지랑 우지님이랑 범준님. 아, 네. 자, 들어봅시다. 네. 밴드 좋고. 또 달리고 있어. 애니 일단 달려야지 맛이야. 오프닝은 달려야죠. 오, 랩이 나오네. 아, 좋아. 사운드 좋다. 아, 이 느낌이구만. 아, 일단 저희가 일단 그렇지 이런 1절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아, 어떤 느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한 방에 이해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밴드가 이제 이거는 그거 기반이 되어 있어요. 밴드 그러니까 사운드가 뒤에 사운드 자체가 이미 신나는 드럼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달려가는 일렉 소리. 기타 일렉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럼 비트 위에 일렉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지난번에 제가 묵직한 사운드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토션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 고음을 강조하는 이펙트가 있는데 뭐 이거는 또 전문 분들이 또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예. 뭐 약간 그런 사운드로 해서 기타가 독주할 때 좀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묵직한 사운드는 주 뒤에서 쳐주는 이제 스트로킹이나 백킹 할 때 많이 좀 쓰고 예. 요거는 이제 기타가 진짜 완전 독주하려고 할 때 돋보이려고 할 때 좀 많이 쓰는 사운드인데 이게 다 이게 그 뒤에서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반복되는 그 있잖아요 음들이 되게 좀 노래의 맛을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가사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가사는 제가 아까 그 누구죠? 일본의 지배자? 정한님. 네네.
만약에 이게 이 곡이 어.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어로 갔다. 어. 팬들 다 쓰러져. 바로 쓰러져. 어, 그러니까, 일사병 걸린 거 마냥. 그리고 어.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제 이 말을 일본어로 지역하면 이제 번역을 하면 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 음절이라든지 이런 맞아. 느낌이. 어 근데 이거 만약에 일본 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밴드 사운드일 뿐더러 예. 가사도 약간 이제 어 그쪽 정서에 좀 맞는 곡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되게 중간에 랩이 나오는 것도 되게 감칠맛 나게 탁 이렇게 치고 빠지고 저 몇 마디인가요? 아마 네 마디 쳤을 거예요. 네 마디. 여기서 번호님이 이제 아까 그 불드럭거 랩을 하신 분인데 근데 약간 혼혈이신가요? 맞아, 일본... 혼혈로. 되게 굉장히 혼혈 너무 잘생겼고 예전에 쇼미더웨이 나왔습니다. 쇼미에. 어. 근데 제가 나인밖에 안 봐가지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 에이까지는 네. 제가 몰라요. 쇼미 나인충. 하나 이거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쇼미 나인만 본 사람. 나인만 본 사람. 너희 나인만 본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 양 교수님이랑 저희는 딱 알거든요. 어? 뻔온? 예전 몇 대 어디 나왔던 사람? 근데 그렇게 되면 옛날이니까 예. 데뷔 전에 되게 어렸을 때 나왔던 소리 아니에요? 데뷔 전에 나왔나 아니면 데뷔하고 나왔나 그걸 모르겠어. 왜냐 그때는 우리가 세븐틴 관심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 그냥 버논이라는 사람만 이제 아이돌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세븐틴 아. 노래를 본격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 랩 왜 이렇게 잘해? 난 그 쇼미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준 것 때문에 좀 저평가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찰지게 잘한다. 그 이후로 갈고 닦지 않았을까요? 아,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제 혹평을 듣고 이제 침체되는 쪽으로 가느냐, 진짜 도끼를 품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초사연처럼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고통 날 더 세지게 할 뿐. 그러니까 그 분노의 힘으로 더 실력을 향상시키는 네. 그런 타입이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이 부분 있잖아요. 1절 끝나고 지금 널 찾아 가고 있어 막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있어 띠디디디 하면서 기타 나온 게 약간 그 애니 느낌 많이 나죠. 그쵸. 그 왜 애니메이션 그 OST 같은 경우에는 풀버전 다 안 들려주잖아요. 1분 한 30초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고 목소리 존나 나오고 그래서 가고 있어 딱 하고 이제 뒤에 기타 소리 나면서 이리로 와서 뭐 브랜드 사이트 웰컴보다 브랜드 시즌 약간 그런 거 광고 막 나왔잖아. 정관장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풍이 그렇다라는 거고 맞아 근데 이제 딱 1절 딱 끝날 때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딱 이어지는 그 기타 솔로 사운드가 예.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역시 좋은 음악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겼을 때 아 그쵸 네. 너무 이제 즐겁다라는 거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들어보죠. 아 기타 솔로 너무 좋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어. 에스쿱스 리더 왜 잘한다는지 알겠다. 왜 리더라고 하는지 알겠어. 약간 그 재회가 주제잖아요. 네. 이게 꼭 그 단골 소재. 인 것 같죠. 어떻게 잘못 쓰게 되면 되게 질척거리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되게 화사한 느낌으로 약간 피치 못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아, 이 애절한 이 감정. 노래 너무 잘 불러. 아.
저 한마디 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네. 아. 근데 그 보고 싶어 네 글자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치고 빠진 것 같아요. 아 좋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적당한 그 미성의 느낌으로 가성으로 딱 보고 싶어 탁 아련하게 탁 끝나는 느낌. 원래는 원래 우리 중학교 때 느낌이었어요. 보고 싶어 소머리 창법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었죠. 네. 근데 보고 싶어 약간 탁. 근데 듣다 보면 이제 13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13명인데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조잡스럽게 파트 분배를 한 게 아니라 되게 깔끔해요. 그 누구 하나 불만 안 가질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필요한 파트에 적재적소 다 한마디씩 치고 나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랑 양 교수님이랑 이걸 세븐틴 노래 어떻게 보면 리뷰하면서 느꼈던 게 아, 13명 중에 쩌리 멤버란 없다. 아, 그쵸. 원래는 솔직히 3명만 있어도 한 명 쩌리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쵸. 그런데 13명 다 개인 능력이 다 이렇게 뛰어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13명 모아놨냐. 그게 저랑 양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믿고 듣는 세븐틴, 여기도 룰렛이에요. 꽝 없는 룰렛. 아, 엄청나네요. 진짜. 예. 아, 근데 진짜 이 13명의 능력치가 정말 대단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팀으로 나눠서 유닛을 꾸렸다고 했잖아요. 예. 아무렇게나 솔직히 그 세 팀 특징 없이 그냥 그 인원수로 나눴어도 그 본인 각자 할 역할은 다 하지 않았을까? 아니 솔직히 여기서 랩했던 거 두 명 빼고는 다 보컬 팀으로 봐도 그러니까요. 무방하죠. 저 정도 노래 부를 실력이면 애지가란 데 가서 그냥 보컬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드럼 사운드랑 일렉 사운드 개인적으로 너무 좋네요. 이게 그 뭐야 그 딱 한 번 오늘 이거 차에서 못 들은 노래죠? 이 노래 들었는데 진짜 약간 스쳐 지나간 왜냐면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가사랑 제목이랑 하나하나 보다가 그러다가 이 자리 없죠. 네, 이제 저 어디 이제 저기 보이지 않는 잘 살았으면 곳으로, 천국 못 살았으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제목을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 노래 그 느낌만 딱 듣고 이제 지나간 그랬었는데 지금 딱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되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이 팀이 정확하게 이제 뭐 제가 관심이 있고 막 팬이라서 막 하나하나 뜯어본 게 아니잖아요. 추천해서 들어주는 추천해서 제가 들어보고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가수 어떤 이제 분이 어떤 파트를 불렀고 이거를 모르다가 이걸로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죠. 그래서 와 이분이 랩도 하는데 노래도 이렇게 잘해? 랩도 이렇게 잘해? 그리고 약간 이분은 가성이 약간 이런 느낌? 하나하나 조금 더 놀라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노래도 저는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너무 멜로디도 너무 좋다랑 익숙해지고 하니까 너무 가치로도 너무 좋은데 네네. 이건 솔직히 한번 처음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 없이 딱 들었어도 한 번에 꽂힐 만한 그런 사운드. 그렇죠. 독특하고. 호불호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솔직히 뭐 우리 TV에서 많이 나왔던 뭐 원피스 주제가라든지 뭐 나루토 주제가라든지 코요테가 불렀던 뭐 이런 그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밴드 사운드가 비슷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느낌 되게 신난다 힘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솔직히 애니 싫어하는 사람도 애니 좋아하게 만들 것 같아. 근데 뭐 이 곡이 애니 곡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쪽으로 잘못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정정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갑자기 급작스럽게 안녕.